먼저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요즘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추임새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김포 여기 박영희 목사님, 이렇게 멋진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를 정말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었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도전이 돼서 제가 은혜 받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많이 유튜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지금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요, 이 추임새가. 저희 사회한테 보냈더니 저희 사회가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이런데요. 글로리 글로리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시작. 글로리 글로리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글로리 글로리 영광 할렐루야. 너무 멋지시죠? 정말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래서 이 영광교회 아닙니까? 그게 우리 전도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전도의 짧은 간증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저는 이렇게 간증으로 하기 때문에 긴장들 다 푸시고 짧고 즐겁고 재미있게 빨리 끝냅니다, 저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아무런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 써진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이 두 말씀을 비추어서 짧은 간증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간증들 중에서 혹시나, 저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늘 아직도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족한 저의 간증을 꼭 본의 아니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에도 정말 이렇게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확신 있게 전하고 싶어서 예를 들 때도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 중에서 첫째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제임스 레인이라는 전 주한대사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에모리 대학의 교수셨는데 정말 쓸쓸하게 집에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한 노인을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분과 친구가 되면서 정말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정해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코카콜라 설립자였어요. 아틀란타 가면 큰 코카콜라 공장이 있는데 그 설립자셔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제임스 레인이라는 이 교수한테 2조 원이라는 돈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할 만하죠? 한 명 전도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 뭐 땅 5억짜리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은 2조 원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멋져요. 이 돈을 그대로 에모리 대학에 기부하고 이분은 그 대학의 스타가 되었고 총장이 되었고 정말 미국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 이야기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조용기 목사님, 그 한 분을 전도하신 분은 조용기 목사님 누님이었어요. 그분이 폐결핵 돼가지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을 때 그 누님이 병문안 가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이렇게 전도하여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주의를 감당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정숙 선생님이라는 학교 같은 학교 교사가 신우회를 통해서 저를 전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9남매로 제가 7번째로 태어나서 제가 지금 언니랑 동생이랑 전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아스름하게 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행상을 하면서 9남매를 키웠는데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떤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애들 하나라도 입을 덜기 위해서 두 명을 어디로 보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철없는 저는 제가 어릴 때 먹을 걸 좀 좋아했어요. 어떤 아줌마가 과자를 잔뜩 주니까 좋다고 따라갔죠. 저희 언니는 저보다 두 살 많으니까 좀 영리해가지고 나보고 가지 말자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갔어요. 근데 전주역에서 있었는데 언니가 화장실에서 막 나보고 도망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따라갔죠. 가보니까 군산의 어느 절에 저희 둘이 팔려갔어요. 제가 스님 될 뻔했어요. 세상에 저희 어머니 무식해가지고 그냥 저희 둘을 입 하나 던다고 우리 언니랑 저랑 스님 될 뻔했죠. 그런데 제가 목소리 크게 두 자리 뽑고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하니까 과자 다 먹고 엉엉 울어가지고 너무 울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서 간신히 돌려와서 제가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를 전도해서 지금 같이 저기 주방 봉사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전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으로도 전도를 받고 교직생활 6년째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정말 학부모들이 학교 학기 초에 정말 촌지도 주고 정말 많은 거를 담임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주셔요. 그런데 제가 6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걸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머니 학년 말에 주세요. 학년 말에 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다 틀리죠. 그때서부터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옛날에는 너무나 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들었는데 공부 시간에 정말 찬송도 가르쳐주고 싶고 성경 이야기를 대놓고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어쨌든 지혜로운 방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또 교장 선생님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선교회 시의 연합회 회장을 8년 정도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 인사 규정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8년을 근무하면 이제 저 지방으로 시골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12년 11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도시에서만. 그랬더니 어느 날 교감 선생님이 막 불러가지고 김영애 선생님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지금 우리 둘이 심할서 쓰게 생겼다고. 왜 여태까지 한 번을 안 나갔냐고. 인사규정 다 따져보니까 제가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셔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사람의 전도, 주님의 지상명령, 영혼 구원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 너무 재미없죠. 퐁당퐁당 볼을 던지자. 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애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 찬양을. 그런데 제가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영어로 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나님 대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그럼 애들이 몰라요. 멋있잖아요. 그럼 어떤 애가 여수같이 그래요. 선생님 그거 교회 노래죠? 이랬어. 야 무식하게 이게 무슨 교회 노래야. 이런 건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거야. 많이 가르쳐줬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참 희망적이죠. 그렇지만 영어로 하니까 어차피 지금 국제화 시대가 영어니까 탑부모들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해서 쫙 돌려주면서 알림장도 영어로 써주고 복음성가를 이렇게 하면 저희 반 아이들하고 다른 반 아이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딱 돼가지고 교무실에서도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선생님은 교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반 애들이 그래요. 아 우리 선생님이다 이래요. 제가 돕지도 않는데. 그래서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말썽도 안 부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운동의 날도 비가 안 오고
무슨 행사 있으면은 날씨가 그렇게 맑을까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우회를 하다가 어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불법 집회한다고. 자기네들은 숙직실에서 맨날 술 마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느 개척교회에 가서 선생님들을 모아서 거기서 신우회 예배를 드렸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몰래 전도할까. 그런 거를 예배를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마침 저희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아이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아침에 오면 기운이 없이 와요. 4학년인데 개척교회니까 그 아이가 정말 집사예요. 밤새 혈압에 반주하고 뭐하고 까칠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또 우리 반뿐만 아니라 교문 앞에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주일에 제가 가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교회 아이들을 모두 데려다 놓고 거기서 또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학부모님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그 학부모님들이 나중에 어제도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성현이 엄마가 지금도 저 위아래에서부터 오고 속장을 하고 성가대 대장을 하고 이렇게 여성교회로 학부모들이 많이 정착을 해서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 칭찬을 받게 돼서 제가 사실은 이 김포의 박영미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도 박영미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8년 전에 제가 담임했던 그 학부모님이신데 작년 8월 말에 기독교 남연의 감리교단에서 연합집회 때 김영애 권사를 아시냐고 저를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멋진 박영미 목사님한테 스카웃을 당해서 여기 전도사로 오게 됐습니다. 이게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 아닙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멀리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 주는데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두 번째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의 삶도 참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교회에 너무 열심을 내요. 참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삶은 가정에서의 삶이나 본인의 직장에서의 삶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야죠. 성경은 이 한 권을 딱 종합하면 세 가지 명령입니다. 하라는 거 하면 복받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복받고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준다.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거꾸로 합니다. 교회 집사, 장로, 권사들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뭐 만약 뭐 한다면 그거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가만히 제가 전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은 새신자 관리까지 집사 될 때까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해줘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은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엄한 것만 배워가지고 교회에 물 흐려놓고 잘못된 세상 문화가 들어옵니다. 교회 물건 막 함부로 여기고 괜히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확신도 없고 전도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거는 세계적으로 저만 아는 제가 발견한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미국에 살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달러를 좀 쓰게 됐는데 보니까 이 달러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We trust in God을 강조한 거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나라 한국 돈에는 한국은행 총재 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만 원짜리. 미국 사람들이 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시하고 쓰니까 머니맨이도 달러가 세계에서 제일 가치가 높아요. 여행 갈 때 달러로 바꿔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미국 대통령 최고로 힘 있어요. 왜?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대통령 선서할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외로 교인들이 부끄러워해요. 제가 20년 전이죠. 교직 생활할 때 아주 악명 높은 교장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들 쫙 회식하면은 소주를 모두 쫙쫙 따라줘요. 제 차례가 오면은 교장선생님 제가 10년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잔소리 말고 받아. 김정민 선생님도 집사고 누구도 권사야. 죄 무서워서 다 받아요. 저는 끝까지 안 받았죠. 술 깨고 다음날 이런데요. 그 김정민고 보고 다 가짜고 김정애만 진짜 교인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은 그냥 화끈하게 믿으세요. 이게 두 마음을 푸는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교회를 저녁 예배를 갈까 말까 망설이면 머리만 아파.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버리세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랬는데 왜 먹어요? 그 한 잔 그 왜 먹어요? 나 같으면 그냥 차라리 몽땅 먹어버리든지 한 잔 어설프게 왜 먹어요? 먹지 말라고 먹지 말고 승부를 거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제가 이제 영육간에 복받은 것 중에 저희 부모님을 양쪽 부모님한테 제가 참 효도를 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님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올바른 소리 한다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친정 엄마 집사님이셨는데 일자 무식에다가 욕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해요. 기본이 연이야. 무슨 년 무슨 년 무슨 년.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자라서 뭐 욕이 욕 같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그렇게 그냥 놀았대요. 그래서 저희 9남매인데 반은 공부를 못하고 반은 잘해. 반은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가 참 저희 엄마나 시어머님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흉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칭찬이면서 제가 사춘기를 겪었던 그 슬픔을 극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엄마가 취학통지서를 아 자식이 9남매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제가 한 살 늦게 들어갔어요. 목사님은 빨리 들어가셔서 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늦게 들어가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1등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나 1등 했어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할게요. 1등을 하면 뭐여 100등을 해야지. 제가 전라도 전주인데 제가 너무 울었어요. 슬퍼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해를 해서 저희 엄마가 100이 높다는 건 알아. 100점 맞아야 된다 이걸로 착각을 하신 거야. 너무 슬퍼서 제가 참 사춘기를 오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새벽마다 울면은 울면서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어디서 전도를 당해가지고 제가 수능 보는 날이었어요. 저희 오빠 친구가 뭔 엿을 사가지고 밤 11시에 왔어요. 수능생 일찍 자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오빠 친구가 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철이 오빠라고 근데 괜히 와가지고 늦게 갔어. 그래서 좀 잠 좀 자려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일자 무시니까 시계를 볼 줄 모르는데 새벽기도 간다고 느낌으로 가셔 저희 엄마는. 근데 이제 둘이 살았는데 형광등 불이 이렇게 키잖아요. 제가 좀 잠 좀 자려고 그러면 딱 켜요. 몇 시요? 그러면서 수험생이 잠을 자야지 몇 번을 깬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지래.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막 뭐라고 했더니 너가 벼슬을 하는 거냐고 지금 그까지 시험 좀 보러 가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우리 딸 이제 재수하고 수능 볼 때 기도하면서 제가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날 새벽 기도하셔서 제가 딱 알맞은 대학을 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서울교대 갈 점수가 넘고도 남았어요. 지금 법대를 가려고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교대를 가는데 서울교대가 위험한 선에 딱 하고 제가 경인교대를 갔는데 경인교대에서 교사들 이제 졸업한 사람들 초임 발령 받고 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열댓 명이 우주구촌동에 놀러 갔거든요. 놀러 가는 기차간 안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 지금 자녀들 수능 보고 마음 졸인 사람 계십니까? 걱정 마세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딱 맞는 점수 주셔요. 우리 남편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나님이 딱 경인교대 가게 하셨어. 저희 남편이 정말 착해요.
우리 제가 막 박력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박력 있는 남자였으면 김영애 맨날 여기다가 계란 마사지할 거라고 너무 착해가지고 저 전도하는데 정말 많이 도와줘요. 제가 전도회 오면 밥도 사주고 화 잘 안 내고 이리 데려다 주고 저리 데려다 주고 회사 갔다 오면 낯선 남자 데려다 놓고 또 뭐 고기 구워 먹기 좀 와서 또 옆에서 하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셔서 좋은 짝 만나게 해주려고 제가 서울교대 갔었으면 아마 또 어떤 남자 만나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축복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전도할 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참 일자부식은 아니지만 굉장하신 분이세요.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딱 앉아있는데 꽃감을 한 바구니 내놓으시더라고요. 아들 먹으라고. 하나 집어먹었더니 손을 탁 치시더라고요. 애비나 먹게 둬라 이러시더라고. 알만하시죠? 제가 그런 분 전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예수 믿는 6대 집안에 보냈어요. 4세월 그냥 시어머니 전도하다가 세월 너무 많이 보내서 근데 저희 어머님 정말 불쌍한 과부셨어요. 근데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낙망돼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은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하신다는 저희 시어머님이 떠올랐어요. 아, 불쌍한 과부로 생각하자. 그때부터 결단을 했어요. 제가 용돈을 드리면은 예, 이거라 이것도 용돈이라고 보내니? 이러세요. 둘이 맞벌이해서 사는데 얼마나 저희가 넉넉하겠습니까? 그렇게 서운하게 하셔요.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님이 목돈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제가 좀 오기가 좀 있어요. 이판사판 없는 돈에 만 원짜리를 그냥 빠실빠실한 걸 바꿔서 명절 때 구정 때 좀 있으면 구정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빚내서라도 하셔. 한번 감동을 시키면 되니까 100만 원을 용돈을 딱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저희 딸이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세뱃돈을 며느리가 100만 원 드리면은 그래도 손녀딸 용돈 한 만 원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세배를 딱 했는데 할미는 수입이 없어서 많이 못 준다. 그래서 천 원 주셨어. 제가 그런 분 전도하느라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어머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용돈 100% 인상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 드리고 정성을 다 진실은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도 특강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진실은 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진실되게 해보세요. 그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결국은 권사로 돌아가셨어요. 예배를 너무 안 빠지고 잘 다니셔가지고 교회에서 명예 권사 주셨어. 그리고 저한테 용돈 주는 사람 저밖에 없었으니까 예 내가 네 돈 다 쓰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전 여러분 부모님 전도해야 축복받아요. 세상에서 제일 센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엄마의 기도죠. 그 기도를 누가 따라갑니까?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애절한 기도. 저희 어머님 우리 딸이 재수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우리 손녀 딸 고대 합격시켜 주시오. 고대 합격 하루에 세 번씩 소리쳤대요. 나가가지고 고대 합격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 딸 이제 알바한 돈으로 우리 어머니 그 기저귀랑 사가지고 갔더니 야 서강대가 좋다는데 왜 고대를 합격했니? 어떻든 저희 어머님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 때 저희 친정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이나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께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디 구경시켜드리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에서 편안히 사셔야지.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돈 주는 목적도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세요. 마음을 활짝 열은 다음에 딱 복음을 증거하세요. 너 천국 가봤냐? 너도 죽어봐야 알지. 알지도 못하면서 뭐 40대 이후에 믿어도 될 건데 벌써부터 믿고 저렇게 교회에다 돈 다 갖다 바친다고 저희 어머님이. 어떻든 영육간의 복음을 받고 이 땅에서도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히 미국의 8대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이나 코넬 대학, 예일 대학, 그런 대학들 다 미션스쿨이에요. 우리나라 연대, 고대, 이화여대 다 미션스쿨이에요. 다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세운 대학이에요. 강남, 목동, 여의도 왜 집값 비싸고 땅값 비싸고 애들 대학 잘 갑니까? 교회가 많아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목동에 교회가 200개가 넘어요. 여기 한강 신도시 이제 곧 있으면 올라갑니다. 왜? 여기 영광교회가 있고 박영 목사님이 계셔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땅이 땅값이 올라요. 이제 두고 보세요. 왜? 저희 딸이 미국에 사는데 제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이 왜 그렇게 뭐 훌륭한 나라냐. 저희 손자가 다니는 그 학교에서 학교 행사에 교장 선생님이 대표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손자가 막 산만했었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학교에서 찬송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뭐 애들이 너무 차분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게 희망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가치관이 혼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교회 영적 리더들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바이블은 영어로 리얼 북이에요. 책 중에 책. 모든 책고 서고에 책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성경책이 없으면 그 책장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목사님께서 여기서 주일마다 설교하잖아요. 오늘 설교 참 잘하네. 은혜 받았어. 그리고 실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설교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저희 부부가 한 번은 둘이 다투고 예배를 왔어요. 각자 따로따로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불쌍해지더라고요. 끝나고 둘이 손잡고 다시 왔어요.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은 제가 작년 7월에 우리 딸네 집에 갔다가 미국 딸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가 그래요. 할머니 한국 가지 말라고. 할머니들은 인기에 늙어도 왜냐하면 애들이 벌써 이 아기하고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래요. 벌써 다 알거든. 순진하니까. 도둑놈들 보내 강아지 개가 막 짖잖아요.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애기들이 막 울잖아. 그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손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머니 가지 말라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요 예배를 미국에서 갔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영 말리 타국에 어릴 때도 우리 딸을 이 집 저 집 막해서 키웠는데 외동딸 하나를 그 미국에 놓고 그 예쁜 손자들을 놓고 울려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더 있고 싶었어요. 근데 수요 예배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우리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 전하면 당연히 핍박이 있습니다. 저희 집 시댁은 다 불신자예요. 안 믿어요. 주일날마다 행사가 있어요. 시어머님 생신이고 뭐고. 그럴 때 저희가 예배를 위하여 저희 부부가 고등부 교사도 하고 맡은 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토요일에 가서 긴장해서 하고 그 아침에 일찍 아둥바둥해서 나올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그 차가운 눈초리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인간 취급 못 당하고. 그러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6일까지 마음껏 살고 7일은 내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100배나 복을 주셨어요. 52세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쪽은 아직도 힘들어. 이 땅에서 가치도 높아지고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범하여 받고 또 전도를 하면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확신이 생겨요.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노력하는 놈 위에 즐기는 놈을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제발 부탁인데, 저는 막, 권사님은 막 맨날 교회에서 살죠? 이래요. 제가 전도하면. 아니, 저 일요일밖에 안 가요. 어떤 때는 이제 뭐 수요예배도 가고.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도도 즐기세요. 재밌어요. 같은 교회에 권사들 성격 공부 뭐뭐뭐 다 끝나고 어디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최신 뉴스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전도 대상자를 밥을 사주겠다 마음을 먹고 그 사람 위주로 날짜를 잡아야 돼요. 먼 날 빠지고 먼 날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안 돼요. 그 세신자가 원하는 날짜에 가서 밥을 사주고 얘기를 듣다 보면 아줌마 하나 사귀면 정보가 10개예요. 재밌어요. 또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즐기세요, 전도를. 오늘 또 저도 이제 제가 이 교회 정말 왔을 때 갑자기 내가 8년 전에 전도했던 친구가 정말 어지간히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한 친구였는데 꿈에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그 친구가 나타났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꿈에 너가 나타났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오, 나 돈 많이 벌었어. 내가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번 주에 교회 와. 정말 와. 그랬더니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김포로 이사 갔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 집이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 여기 영각교회 바로 앞에 살더라고요. 여기 지하 사우나가 자기 놀이터래.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주 10시 반에 만나자. 제가 이리 전도회 주러 왔죠.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예배를 탁 드리더니 막 오자마자 은혜 받더라고요. 이 교회는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돌짝 받치고 뭐고 죄 갖다 놓으면은 그냥 목사님이 콘크리트를 다 부셔가지고 금방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또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등록해야 돼. 나 다음 주에 여기 또 못 와. 그래서 등록했죠. 그 다음 주에 또 3명을 전도해 왔어, 그 친구가. 그래서 오늘 2명 지금 저녁 여기까지 왔어. 12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박수 쳐주세요. 저 두 분. 성도님 두 분이 지금 저녁 예배까지 같이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전도해. 그 친구는 또 안 와서 오늘. 오래니까. 어쨌든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주일에 많이 놀러 가니까 제가 딱 훈련을 시켰죠. 절대 주일에 놀러 가면 안 된다. 12번까지 빠지지 말고 나와라. 12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상 받았어. 제가 선물 줬죠. 또 지난주에는 우리 허수경 자매 선물 받고. 아, 교회에서 이름 부르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옥이나 경찰서나 무슨 재수 온부터가지고 재판소 이런 데서 아무개 나와 그거 재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 맨날 최장로님 최장로님 복 엄청 받을 거예요. 목사님 골고루 불러주세요. 여기서 이름 많이 불려지면은 그냥 축복받아요. 아, 진짜예요. 제 간증인데 저는 교회에서 이름 많이 불려졌어. 뭘로 많이 불려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헌금에서 이름 많이 불려지면 겨우 한 번 불리는데 매주마다 전도해보세요. 이름 많이 불려요. 아무개 전도사가 누구해갖고 누가 또 아무개 집사가 누구해갖고 막. 저는 막 이름 많이 불렸죠. 저쪽 교회에서. 제가 전도해서 집사된 사람만 수백 명이니까. 목사, 장로, 권사 다 많이 나왔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그날 어떤 과부를 딱 전도해 왔는데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 전도하세요. 불쌍한 사람 전도하세요. 정말 상이 커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분들에게 향해져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교회 내에서 봉사를 가지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봉사 열심히 해도 복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공짜로 구원받지만 축복받는 거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우리 남편이 잠깐
지방 발령이 있어서 거기에 잠깐 내려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부산 시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기왕이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저녁 대접을 하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풍기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에 막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해서 시누이랑 시누이 남편이랑 그 조카랑 해놓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보리차 끓여놓고 얼른 자야지. 그러고서는 그냥 제가 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불을 세게 틀어놓고 이제 시누이랑 다 간 다음에 보리차 끓여놓고 피곤해서 둘 다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꿈에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성격 공부를 하는 중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꿈에 떠벅떠벅 걸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안 들어 안 물렀다고 들어가래요. 다시 또 딱 들어와서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딱 깨우는 거예요. 우리 어젯밤에 천국 갈 뻔했대. 세상에 그 가스불이 그 보리차 통에 있는 물이 다 빠르고 그 솥단지가 빨간 불덩이가 된 거예요. 그걸 그때 우리 남편이 딱 깨서 끈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도했다고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오더라고. 아, 목사님은 주의 종, 여호와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불러서 분명히 저를 불렀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왜? 저희가 아직 남은 사명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간증하라고 몇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한 것을 보옵소서 그러면서 제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할 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좀 뭔가 하나님께 한 게 있어야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금을 해놓으세요. 저금을 가능하면 힘들고 가난한 사람 도우세요. 저는 저희 집에 일하러 오는 도우미 아줌마 항상 그분을 존중해줘요. 집을 여러 집 다녀봤지만 이런 집은 처음 본다고 그래요. 따뜻한 밥을 꼭 해서 먹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선물 주고 또 김장도 해주고 그런 분을 섬길 때 많은 복이 쌓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전도가 잘 돼요. 전도 대상자를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전도한다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 축제만 한 명 데려오려니 뭐 데려올 수가 있어? 자기 전 권사인데 그래도 체면이지. 갑자기 막 친구한테서 야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하지만 한 번만 하자.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평상시에 집에 웅진코웨이 그 정수기 필터 갈러 오시잖아. 경비 아저씨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 헬스장에 있는 아줌마 뭐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음식점 종업원 항상 친절하게 하고 뭐 물건 사러 갔을 때도 뭐 깎지 말고 좀 더 주고 만 배로 갚아주세요. 백 배로 갚아준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전도해서 제가 저희 친척들 너무나 집이 없고 가난한 친척들 제가 청약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당첨되면은 정말 집도 생기고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우리 제부랑 1순위니까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제부한테 교회 내 말 듣고 진짜 오면은 이번에 꼭 당첨된다. 내 말 듣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저는 3순위야. 2순위. 주택 있어도 되는 그런 추첨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마고. 현대힐스테이트 13단지. 그거 제가 넣었는데 그 두 사람 우리 간절히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집이 있으니까 안 돼도 그만입니다. 아마 저 두 사람은 꼭 당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은 똑 떨어진 거예요. 저만 된 거예요. 예비번호 10번 예비번호 22번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억대 연봉이 됐는데 1억을 천찰로 딱 받았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프리미엄 정정당당하게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그래서 천만 원 하나님께 다 헌금 드렸죠. 계산은 정확히 하나님께 정말 목돈 헌금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할 때 많은 물질도 주셔요. 그래서 제 동생 시어머니 전도하는데 그 집을 딱 보니까 그 시어머니 때문에 복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 절에다 막 몇천만 원씩 갖다 바치고 막 부적을 갖다 아들 속옷에 집어넣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다. 아들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는데 우상숭배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전도하는데 한약을 제가 지어줬어요. 평생 그런 데 좀 처음 받아봤죠. 인감 도장이랑 딱 저한테 치더라고요. 사돈이 알아서 재산 정리해달라고. 내 눈에는 흙 들어오기 전에 재산 정리 안 한다고 하시더니 그래서 싹 정리해주고 그 재산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또 정말 전도하면서 너무 많은 축복과 기적이 많은데 제가 저희 시어머님 전도할 때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나오는 게 너무 싫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슈퍼타이 그 어기에서 세제 이름을 공모했는데 빨래 박사라는 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모한 거예요. 그 글씨를 빨래 박사. 그랬는데 그 빨래 박사를 한 사람이 전국에서 20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님이 딱 서울에 저희 집에 올라오셨어요. 방학하는 날 오자마자 굉장히 저랑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낌에 그때 막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딱 마음이 상하니 그렇게 못했어요. 상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보름 뒤에 추첨을 한대요. 그 20명 중에서 내가 느낌이 딱 오더라고. 나는 안 되겠구나. 딱 떨어졌어요. 쑥비누만 한 세트 받았어요. 한 명만 딱 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결심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정확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우리의 부모,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공경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럼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과 친구가 되어 그 기쁨에 동참하고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 사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내 새끼 죽어서 지옥 가서 못 만난다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지금 서울대 가고 무슨 인류대 가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확실히 심어줘야죠.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해도 정말 안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상급을 저도 이제 여자니까 나이 들다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두 다리 멀쩡하고 건강할 때 할머니가 전도하면 솔직히 안 먹혀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전도하세요. 기분 나쁠 때는 전도하지 마세요. 컨디션 나쁠 때 전도하지 마세요. 본인도 죽게 생겼는데 누가 지금 따라오게 생겼어요? 전도할 때는 체험이 많아야 돼. 한 번만 해보면 체험이 생겨. 제가 어떤 엄마를 전도했어요. 우리 아파트 애가 셋이야. 제가 애가 셋인 집은 특히 교회를 잘 다녀야 돼. 이 대한민국의 힘은 여자들입니다. 어떤 집 사러 가서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여자들이 지금 계약할게요 그러면 그 집 팔리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내일 올게요 그거 집 안 사는 거예요. 남자들 힘 없어요. 가정에서도 요즘에 다 엄마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떤 엄마를 전도해서 젊은 엄마를. 근데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이가 눈치가 빠르니까 내가 교사였다고 하니까 저요 내일 받아쓰기 시험 보는데요 100점 맞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2학년짜리 그래서 오 알았어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 홍주가 내일 시험 본다고 하는데 100점 맞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옆에 5학년짜리 남자애가 있었어. 걔가 나를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 테스트하고 있어. 관찰을 해. 그러더니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일 수학경시 대회가 있는데요 100점 맞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해봐서 알지만 수학경시는 100점 맞게 안 내요. 1등이 84점 이렇게 나게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얼굴도 공부도 그렇게 잘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고 구로동 살다 목동 왔는데 지가 무슨 수로 100점을 맞아. 나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리 와. 그래서 이제 주여 하나님 홍일이가 내일 수학경시 대회 시험 보는데 100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됐어. 너 빨리 가서 문제 풀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망신이고 큰일 났는데.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도를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좀 자고 9시 반쯤 됐을 때 제가 그 집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엄마랑 이제 저는 점심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걔가 딱 받는 거야. 너 학교 안 갔어? 그랬더니 학교 갈 필요가 없게 됐거든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으세요. 그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몇 년 계셨는데 그 엄마가 투덜거리더라고. 자기가 큰아들이 돼서 요양병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데려가셨어. 얘 학교 안 가서 수학경제 시험 안 보게 하려고. 100점 못 맞으면 하나님 망신 저 망신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어떤 엄마는 이제 목동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그 애기 업고 다녀가지고 내가 그때 그 엄마 전도한다고 애기 많이 봐줬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 갔는데 27평을 이 엄마는 팔고 35평을 살려고 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35평을 팔고 27평을 바꿔서 남은 돈을 쓰려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 27평 팔고 또 35평 계약해야 됐잖아요. 근데 내가 아기 데리고 다니기 힘들고 비유 맞추기 힘들어서 하나님 간단하게 끝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갑자기 한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맞바꿨어요. 그냥 간단하게 복비도 한 번만 내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러더라고. 진짜 제가 집사 시절에 집사님 기도 정말 세네요. 그러면 교회를 잘 나와야 하잖아요. 한 번 나오고 또 안 나와. 그게 이제 해결되니까. 참 얄미울 때 많아요. 솔직히 전도하다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얄미울수록 상이 커. 그래서 좀 있으니까 자기 발로 또 걸어왔더라고. 한 27평 살 때 한 번도 비가 천장에서 안 샜는데 막 비가 샌대요. 그래서 그 맞바꾼 할머니가 보상해달라고 돈 몇백만 원.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그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방에 끝나게 해줬으면 감사해서 교회를 잘 나와야지 이거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라고 내가 딱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고 돈 조금 주고 마무리가 잘 됐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면은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 기쁨에 동참해요. 막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가 막 제 친구 8년 만에 전도한 친구가 예배 시간에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막 아 저 목사님은 자기 스타일이래요.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전도된 친구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저희 남편이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이 정말 말을 잘 못해요. 처갓집에 데려 같이 가면은 말을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해. 그렇게 말 안 하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게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든지. 친구들이 집에 놀려 와도 몇 시간 동안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과묵한 줄 알았는데 정말 말을 안 해. 어릴 때 치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예수 믿고 말을 너무 잘해서 회사에 노조위원장까지 했어요. 여기다 띠들르고. 지금은 대표기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언제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를 직접 목격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제가 받은 거는 어느 날 또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어떤 그 과부를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날. 근데 저희 딸이 교회 아나운서였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딸이 아나운서 하고 또 이제 전도하자 중에 오늘 또 김영애 권사님이 또 누구 전도해 오셨네요. 일어서세요. 그러더니 저 방금 그 아나운서 엄마인데 저렇게 전도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막 우리 둘이를 동시에. 그날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한테서 우리 딸 좀 제발 자기 아들이랑 선 좀 보게 해달라고. 그날로 그냥 그 장로님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런 딸 빨리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수석 장로가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데려다 며느리 삼아가지고 저희 딸은 대학 졸업 한 학기 마치고 한 학기 건 그 집에서 등록금 다 됐어요. 한 학기 전에 벌써 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결혼할 때 그 과에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그 과에서 결혼을 처음 하니까 막 애들이 놀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막 봉투 한 장에다 20명씩 이름 쫙 써가지고 단체로 막 버스 타고 막 와가지고 일대 교통이 마비됐어요. 1,000명이 와서 하객이 재벌 이사한테 시집 간다고. 전도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강대상에서 칭찬을 받으세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 벌어서 여기다 헌금해서 우리 홍 장로님처럼 이렇게 칭찬 받지 말고 그냥 전도 몇 명 해오세요. 그럼 여기서 금방 이름 불려.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둘 다 셀러리맨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추수감사절 때 저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많이 헌금은 못해요. 그 대신 제가 오늘 꼭 두 명은 데려올게요. 두 명 데리고 와요. 한 명이라도. 그리고 부흥회 같은 때, 부흥회 같은 때 할 때는요 교회에서 돈 많이 들어요. 부흥 강사비 사례비 드리지 뭐요 행사 많이 그거 다 여러분 헌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달랑 와서 앉아있으면 얄미워요. 저는 막 부흥회 하면 동네방네 다 소문내가지고 벌써 지금 2월 10일에 올 사람 제가 7명 확보했어요. 이런 때는 오셔야지. 많이 데리고 와야지. 원준서 선교사 오신다. 이때 기적이 일어난다. 막 데리고 와야 돼. 지금부터 선전해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라 보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축복이 임하는데 왜 그냥 옵니까? 왜 빈자리로 놔둡니까? 아깝잖아요. 잔치가 벌려졌는데. 한 명이라도 데려와야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으면 꼭 누구라도 끌고 가요. 옆에 교인이라도 데리고 가.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전도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축복을 받는데 핍박을 경험하여 받지만 이 땅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아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딸네 집 갔다 올 때 참 서운하긴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시간과 물질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밥 사주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여기 와서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나였네? 그걸 제가 확신을 했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그 정말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막 많은 사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명. 그 작은 거 하나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쪽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1, 2, 3부 설교할 때마다 저를 20분씩 세웠어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그래서 아우 그날은 나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막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제가 학교 가서 전도했는데 하루는 또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라고 하더라고. 강아지도 전도하는데 너네들은 뭐하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발로 나가면서 강아지 한 번씩 차고 개새끼도 우리가 개새끼만도 못하는 거냐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떻든 여러분 전도할 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보너스가 많습니다. 기쁩니다. 확신 있게 신앙생활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전도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오늘 1, 2강을 합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 3, 4강 따로따로 첫째는 전도자가 받는 축복, 전도자의 자세, 그 다음에 전도 방법, 그 다음에 세신자 관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전도자가 받는 축복과 자세를 같이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3, 4 강의하고 이 4강만 들으면 무조건 한 명은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것도 못하면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하고 전도자의 자세 들어가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아 네 그러면은 일단 88장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고 그럼 간증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박수 치면서 하세요. 조금 빨리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저희 학교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제가 교사 시절에. 그런데 밤마다 막 3월 1일 이렇게 공휴일 때 들어와가지고 막 중학생 고등학교 애들이 막 컴퓨터를 난리를 쳐놓고 막 다 뭐 가져가고 난리 쳤는데 저희 밤만 도둑이 못 들어왔어요. 우리 밤만 안 들어왔더라. 동학년 선생님들도 다 놀랐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주고 또 축복도 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희 딸 임신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너무 많이 놀러 다니느라고 무릎이 고장 났어요. 어릴 때는 정말 주일학교에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다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살리 순복음 그 기도원 거기 가서 5박 6일 금식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 무릎이 싹 나았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확신 가운데 이제 우리 딸을 임신하게 됐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설교하실 때 그 목사님께서 임신 중에 금식 기도를 하면은 아이가 영특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말이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시면 그냥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그대로 했어요. 임신 6개월에 2박 3일 금식을 했는데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한참 먹어야 될 때잖아요, 임신 6개월이면. 그때는 방학마다 오살리 금식교도는 2박 3일씩 갔어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뒤집어서 일으켰어요. 일어나지 못하니까 너무 굶어가지고 세상에 멀쩡해도 2박 3일 힘든데 임신 6개월에 찬양을 막 하면 애가 발로 배를 뻥뻥 찼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애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 근데 하여튼 2박 3일 금식을 해서 임신 6개월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식했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럼 2판 4판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요. 어정쩡하게 축복받으면 실천을 못해.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이열치열이라고 더 주일 성수하고 더 예배 참석하고 말씀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다른 애들하고 좀 튀어나야잖아. 2박 3일 금식 기도를 해서 낳았는데 더 못해. 받아쓰기 70점 맞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괜히 헛고생했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예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요. 저희 남편 미국 유학 갈 때 고나 아빠 대리시험 합격하게 기도해. 나는 뭐 화장하면서 그러면 엄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섭고도 좋은 아저씨가 너는 왜 나를 의심하느냐냐냐냐냐 그랬대요. 예언도 받고 틀려요. 공부는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남에겨서 바빠가지고 교회 다니랴 신우회일 하랴 놀이방에서 맨 늦게 찾아와서 항상 우리 딸을 코 찔찔을 울고 머리는 산발되고 그런 애 데려다가 또 저녁 예배 가고 세상에 뭐 가르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언어 영역 맨날 1등급 나와. 그냥 느낌으로 찍으면 나온대. 왜 찬송가 유치원 때부터 5절까지 외우지, 교회 가면 설교 듣지, 교회 와서 엉엉 울면서 또 기도하지. 그래서 사춘기가 없었어요. 정말 저에게 많은 기쁨을 줬어요. 대학교에서 알바해가지고 딱 타오면은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 첫 것 드리고 그 다음은 부모에게 딱 드리는 거야. 그때 저를 딱 회를 사주더라고요. 수학과니까 과외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앞길이 형통해질지어다 간절히 축복기도를 했죠. 취직 안 하고 금방 그냥 취집이 돼가지고 정말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정말 기쁨을 줘요.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홍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박 목사님을 정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너무나 순수하게 쓰시는 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정말 더 쓰시려고
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저를 보내서 전도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정말 용사와 같이 쓰겠구나 저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밥 먹고 365일 밤 새끼 다 먹고 어? 누구는 막 몇십 명씩 한다는데 올 2019년에 한 명도 못 데려온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셔. 모두 다 손 들어보셔. 다 들으셔요. 자 2019년에 한 명이라도 해올 사람만 손 내리세요. 자, 다 내리셨죠? 어, 하나님께 지금 약속했어요. 간단해요. 저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첫째, 아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복 받아야지. 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 막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요즘에 너무 무식하게 전도를 하니까 이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딱 배제를 하는 게 우리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전도하나 그걸 다음에 가르쳐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요즘에 이제 구정이 다가오죠. 2월 달에. 저는 구정 때마다 시댁 전 식구들을 전도를 했는데 조카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두 명이 다 젊을 때 죽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마음속에서 막 그 조카를 전도하고 싶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장례식장 가서 그러더라고. 승모님은 인생 성공하셨어요. 정말 애도 잘 키우고 성공하셨다고 맨날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그 집도 외동딸 하나인데. 그래서 계속 몰래 전도해서 저쪽 데리고 가. 이상하게 그 조카 전도하고 싶더라고. 근데 40대에 그냥 갑자기 뇌출혈로 일찍 죽었어요. 그 딸이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장례식장 갔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정확히 전도할 걸. 너무 놀라운 게 그 조카가 다녔던 교회 집사가 왔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그래서 어머 교회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녔대요. 모르게 다녔던 게 내가 그때 전도했던 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갔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구정 때도 친척들 만나면 선물 많이 사가지고 가세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쓰세요. 다른 거 저는 봉지사과 사다 먹고 사람 선물 줄 때는 박스 사과 줘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이 다가오는데 멀리 있는 사람 칭찬, 부산에 있는 친구 뭐 어디 일산에 사는 누구 그런 사람 하지 마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 전도하세요. 일가 친척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를 제가 전도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니랑 동생 저는 처음에는 전도 안 했다가 요즘에 전도해서 같이 다니는데 제 매니저잖아요. 우리 언니가 제가 아주 뜰 거라고 이제 제가 매니저로 세웠는데 뭐 막 녹음하고 분석하고 뭐 주보에 보고 아주 바빠요 지금. 재밌어요. 언니 동생 같이 남편이랑 교회 20년 다니고 남편도 아직도 못 데리고 사람 정말 회개하세요. 회개해. 오늘부터 발 닦아주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은 한 번만 오라고 하면 그거 왜 못 옵니까? 다 전도해야 돼요. 가까운 친척들 전도해야 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저 한 명 오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